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큐티하니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와, 여기가 성경에서만 보던 고린도 교회구나. 정말 신기하잖아. 맞아, 정말 신기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생각보다 착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우리를 여기까지 들어오게 해줬잖아. 마실 것도 주고 말이야. 다 바울 아저씨 덕분인 것 같아. 바울 아저씨는 잘 지내시겠지? 바울 아저씨 잘 지내시죠? 거기 두 사람 여기 잠깐만 앉아보세요.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이리 좀 와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 그게 아니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줬다고 해서 우리가 보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냐. 아니, 우리가 눈이 침침해서 편지를 못 읽겠어서 그래. 글자를 모르는 건 아니고. 그렇지? 맞지? 응? 그렇지, 맞지. 아하! 그럼 저희가 대신 그 편지를 읽어드리면 될까요? 그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울 아저씨의 편지를 전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니까요. 아, 미션 그런 건 모르겠고, 그럼 어디 한번 읽어줘나 봐요. 여기 편지 다시 줄게. 읽어줘요. 네, 바울 아저씨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큐티야, 뭐해? 아, 이 편지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어? 그러고 보니 이 두 사람 이름이 뭐더라? 아, 큐티, 하니. 암튼 두 사람한테서도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정말요? 그건 아마도 그리스도의 향기? 어쨌든 두 사람 말대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맞아요.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것 같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온 거며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야. 그나저나 언제쯤 편지가 아닌 진짜 바울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바울이 무척이나 보고 싶나 봐요. 바울 아저씨도 여러분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편지도 보낸 거고요. 맞아요, 맞아.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바울 아저씨를 진짜로 만나게 될 날도 올 거예요. 그렇지, 큐티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여러분도 그렇죠? 엉? 그래, 그래. 그렇고 말고. 암. 올쏘!